네, 안녕하세요. 도구독TV 반려견 전문가 고쌤입니다. 오늘은 반려견 겨울잠을 잔다! 사실이야, 진짜야,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. 우리 다리를 생각해보면, 우리 별이를 생각해보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. 반려견은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. 여기서 겨울잠이란 추운 한겨울에 신진대사나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는 잠을 말합니다. 이렇게 겨울잠은 야생에 있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본능인데요. 하지만 동물원에서 환경을 조성해줬을 때는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해요. 왜냐하면 온도 조절도 되고 풍부한 먹이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. 반려묘 반려견들도 따뜻한 환경과 풍부한 먹이를 얻어서 겨울잠을 안 자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. 즉, 반려견은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. 반려견은 겨울잠을 자지도 않는데 왜 겨울만 되면은 계속 이불 속에서 자려고 하거나 더운 여름보다 추운 겨울에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처럼 느껴질까요? 사실은 반려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추위를 탑니다. 그래서 추위를 타다 보니까 활동량이 점점 떨어지면서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거예요. 결국은 이 실내 온도를 반려견이 추워한다라고 하면은 살짝 높여줄 필요가 있고, 춥다고 창문을 꼭 닫고 계속 안에만 있다면 오히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도 겨울에 환기를 꾸준히 하잖아요. 반려견도 마찬가지로 환기를 꾸준히 해주고 따뜻해지면 기회를 노려서 산책을 나가야 해요. 그게 오히려 반려견 건강에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. 반려견 겨울잠을 잔다! 사실이야, 진짜야,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. 춥다고 집안에서 꽁꽁꽁꽁꽁꽁꽁꽁꽁 이불만 덮는 게 아니라 산책도 나가주시고 집에 보일러 좀 온도 좀 올려줘서 활동량을 높여주는 것도 반려견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